코로나19 사태와 관련돼서 조금 전에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제 하루 518명 증가해서 총 6,284명이 됐다는 속보 전해들면서요. 신천지 측에서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 측에 120억 원의 현금을 계좌로 입금을 해준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열매 지금 우리랑 사전 협의 없이 덜컥 입금했다는 겁니다. 되돌려 주겠답니다. 들어보시죠. 현금 입금이에요.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된 특별모금 계좌 통해서 네, 입금을 한 것 같아요. 120억 원 입금한 거는 확인이 되긴 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큰 고액의 기부 같은 경우에 기부자와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할 건지 이런 협의 과정이 있는데 그런 이제 사전에 협의 없이 갑자기 120억, 그러면 이 120억 어떻게 할 걸까요? 사랑의 열매 측 입장도 취재가 됐습니다. 신천지는 뭐 어떠한 의도도 담겨있지 않다라고 얘기했고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측은요. 이거 돌려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모금회 관계자. 신천지에 대한 국민 정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125 고스란히 돌려줄 방침으로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신천지 측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계좌번호를 요구했다고 해요. 근데 신천지 측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는. 오늘이라도 계좌번호를 좀 신천지 측이 사랑의 열매 측이 알려주면 120억 돌려준다고 하는데 고순덕 의원님. 네. 신천지 관계자 얘기 보고 왜 다시 돌려주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우리의 목적은 순수하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만 120억 일단 입금은 됐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럼 그거 갖고 좀 마스크 원단이라도 사서 대구 경북이나 정부에서 못 쓰는 취약자들한테라도 마스크를 주면 된다라 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아니 그래도 어떻게 또 뭐 신천지 돈을 받아서 그러냐 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만 변호사의 시각으로 볼 때 어때요? 사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는 갑자기 돈이 들어와서 황당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소액 넣은 분들은 돈만 넣고 이제 신경 안 쓰는 분도 계시지만 거액을 넣는 경우는 그 기부 목적을 밝히고 어떤 목적에 쓰는가를 되게 이제 조율해가지고 그 목적에 쓰는 그래서 그 지정 기탁도 있고 이제 그 목적 없이 하는 그 기탁도 있는데 그렇군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돈만 들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 이게 과연 정식으로 기부된 것인지조차 의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뭐 꼭 돌려줘야 된다 이런 의무조항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때묻은 손으로 들어온 돈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언클린 핸드로 지금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이 공익 목적을 위해서 쓰는 이 돈으로는 부적합하다 생각하는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돌려주는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돌려주겠다는 건데 네. 김영주 의원님. 네. 근데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줄 수가 없는 상황. 왜냐하면 신천지 측의 입장도 봤지만 그거를 왜 돌려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계좌번호를 안 주고 있다. 일단은 우리가 뭐 돈을 쏘고 싶어도 계좌번호를 알아야 쏘는 거 아닙니까? 네. 김영주 의원님. 제 생각에는 그걸 이제 뭐 계좌번호를 안 주면 갖고 있다가 나중에 구상권 청구할 때 정부가 가져가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뭐 세월호 같은 경우도 뭐 유병헌 씨한테 구상권 청구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한테 반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과거에 이런 경우가 많았죠. 정치인들 후원할 때 사실은 돈을 빌려주는데 몇 프로 해줄게 할 때 받는 계좌를 안 넣어주는 예. 그런 경우도 솔솔 돌려주지 못하게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그 돈 받을 사람이 안 받으려고 피해 다니는 수가 있어요. 이자 네. 생기는 거 좋아해가지고. 예. 그런 경우는 법원에 가게 되면은 그 수령 거부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공탁하면 또 그때 이제 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글자도 나오고 있지만 네. 구상권 청구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지난번 이제 세월호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구상권 청구해가지고 금년 1월에 그 1,700억 그쪽 그 돌려주라 이렇게 유병헌 일가에 대한 판결이 나섰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구상권 이게 이제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그 당시는 그 유병헌 일가가 그 세월호 선박을 운영하는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손해배상을 대신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돈을 이제 받게 됐는데, 이번에, 그죠? 이만희 교주 경우에는 직접 책임보다는 정부가 조사를 해봐야지 책임 유무가 가려진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손해배상을 세월호처럼 한 게 아니고 방역비라든가 이제 불필요한 비용
다시 말하면 그 명단을 감축하는 바람에 정부가 쓸데없는 조사 비용이라든가 방역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그 잘못이 가려지게 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추청 박사님, 120억을 현금으로 한 번에 입금을 했다. 막대한 자금 동원용에도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데 신천지 전체 재산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일단은 뭐 헌금 규모 같은 걸 따져보면 현금 자산이 한 5,500억, 그리고 그 현금 흐름이 1조 이상이 된다 하고요. 부동산까지 하면 1조 3,400억 정도가 된다고 추정이 되는데 뭐 이 120억 같은 경우가 이제 대구 지역에서 100억이 올라온 거고 중앙에서 20억을 넣은 건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지금 적십자사하고 제9단체까지 하면 지금 기업과 개인이 800억 정도의 모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불어 좀 말씀드리면 고성 산불 때도 6개월 지나서야 이게 집행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 지정 기부를 안 했기 때문에 빨리 집행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신천지 같은 경우도 저쪽으로 다 보내기보다는 지정을 해서 자기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책임이나 미안함이 있다면 거기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기부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들이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 대해서 좀 감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일 것 같으니까 이걸 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뭐 돌려주되 그것을 신천지에서는 좋은 쪽에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우리도 800억에 대해서도 집행을 할 수 있게 기부한 기업이나 개인들은 빨리 특정 그 목적으로 의료면 의료 아니면 생업이면 생업 아니면 뭐 우리가 뭐 마스크면 마스크 이런 걸 지정해 줘야 이게 집행이 빨리 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그렇군요. 죄송한 정말 짧게 한마디만 전 반대 의견 낼게요. 이미 결정을 했으니까 진행은 되겠지만 전 때 묻은 손이라는 이야기가 사실 법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처벌할 수 있었어요. 이제까지 없었어요. 오히려 전 신천지 돈이니까 써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히려 쓰자. 돌려주지 말자. 신천지 교인들 우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 외에 신천지들 전부 다 싹 다 조사하느라고 대구 시민들 검사도 못 받고 사망자도 나왔는데 대구 경북 지역 외에 신천지 신도는 지금 확진자가 1.7%밖에 안 돼요. 저는 뭐가 화가 나냐면 시간 없다 하도 그러셔가지고 천천히 하세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신천지 막 욕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신천지 교인들 먼저 다 혜택 주고 다 검사받게 만드느라고 일반 분들 다 피해봤어요. 신천지 떼 묻은 돈 이거 우리가 그래서 빼서 어떻게 법적으로 체제할 수 없어요. 그냥 줄 때 마음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건 뭐건 기부금 나중에 공제 대상도 됩니다. 그들 세제 혜택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받고 지금 업주 횡령이니 뭔지 신천지 조사 들어간 거 있잖아요. 예. 거기서 불법이 나면 돈을 또 뺏어오면 돼요. 저는 왜 자꾸 신천지 욕을 하면서 계속 신천지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지지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흥분해서 죄송한데 너무 이게 한쪽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진짜 피해자분들이 지금 두 번, 세 번 울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진해서 왜 어떤 목적으로 내놓는지 그 목적까지 저는 왜 구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장 급하면 저는 기부한다는데요. 받아서 쓰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그때 기초생활수급자가 백 몇십만 원 성북구에서 갖다 낸 거는 그분의 뜻을 헤아려서 물론 전 그분의 뜻을 헤아려서 기초생활수급자 돈 100만 원 쓰신 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인데 뜻과 상관없는 돈은 또 돈이에요. 120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전 지금 필요하다면 지금 유럽에서 마스크 수입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요. 수입 물량은 있는데 전 차라리 120억으로 유럽에서 마스크 좀 사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해요. 저 너무 좀 화가 나요. 왜 이렇게 억울로 가는지. 뭐 개인의 의견들 다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뭐 장 교수님 죄송 안 하셔도 되고요. 신천지 혜택 보는 것 같아서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더 속속 잘 들어올 것 같아요.